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이제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해서 우선 대통령께서 큰 어려움을 당하셨고 또 나는 이제 대통령 공안 대행이 돼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채 그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일 그게 어려웠던 거죠. 우리가 약해지면 우리를 공격하는 외부 세력이 많죠. 우선 가까이 있는 일본부터도 그렇고 중국 말할 것도 그런 것들이 참 어렵고 큰 위기였었는데 우리 그 당시에 이제 국정을 맡고 있던 분들, 공무원들이 정말 그 한 마음이 됐어요. 어려울 때는 사실은 좀 나뉘고 분산이 되거든요. 근데 정말 한 마음이 됐어요. 나는 이제 사의를 표명해가지고 내 후임 총리가 지명까지 됐었어요. 지금 김병준 씨가 지명까지 됐었죠. 근데 그게 이제 다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내가 다시 이제 총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탄핵사태를 맡게 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됐잖아요. 그럼 어려운 때가 되면 이제 머리 큰 사람들이 갈라져요. 이런저런 내가 이걸 하자 그러면 지금 그거 할 때냐 뭐 저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할 때냐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거든. 근데 그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정부 안에서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 혹시 들어봤습니까? 뭐 내가 알기로는 그런 갈등이 없었어요. 자기들끼리 어떤 어느 부처 간에 서로 이제 내 앞에서는 뭐 그런 갈등은 보이지 않는데 그들 안에서 그들끼리는 또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심각한 그런 갈등이 있었다면 결국 내게 들어오는데 그런 게 들어오질 않았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당화됐기 때문에 그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에 국정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신화에서는 그때 우리 경제가 달라졌다 뭐 짧은 기간인데도 경제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되면 있어요. 그런 보도 혹시 보도가 있었던 걸 앞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? 신동아 2017년 6월호 내가 퇴임한 게 5월이니까 그 다음 달에 그거 보면 권한대행 시절에 이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갔었나 이런 걸 특집으로 이렇게 보던 일이 있더라. 내가 그 사람들한테 써달라고 한 거 아니야. 그게 자기들이 썼어. 거기서 내가 꼭 여러분들 본 기회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단합하면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지. 이제 단합하기 좀 쉽지 않아요 사실은. 그런데 우리가 그 2017년도에 그런 단합의 모델을 보게 됐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.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어려운 얘기도 했고 또 가장 보람 있는 얘기도 했어요.